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노인성 뇌질환, 뇌졸중과 치매. 농민들의 뇌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강 지금 시작합니다. 네, 어르신들 요즘에 추수철에도 엄청 바쁘시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전문의 명의 선생님을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우리 김시온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아, 예. 우리 김시온 선생님께서 시원시원하게 걸어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네. 네,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시온이고 세부 전문의로 중환자실까지 담당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의로 사회에서 이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르신들께 전해드릴 내용은 뇌졸중. 흔히들 아시는 게 풍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뇌출혈과 뇌경색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한 거는 치매에 관련돼서 이 내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미리 알고 예방하는 노인성 뇌질환. 신경외과 의사들은 대부분 이제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서 저희는 이제 뇌를 주로 담당을 하게 되니까 항상 마음속에 다 두고 있는 말이 있는데 시간은 금이다란 말입니다. 신경외과는 뇌 같은 경우는 대부분 1분 이내에서부터 시작해서 뇌세포가 조금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시간이나 8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거의 뇌세포들이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죽는 경우도 다반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뭐 뇌병변이 생겼다, 뇌출혈이 생겼다, 혹은 뇌경색이 생겼다 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의료시설에 빨리 도착을 해가지고 조치를 받으면은 또 시간이 짧게 올수록 치료 효과도 좋고 예후도 좋고 장애나 마비나 이런 같은 합병증도 없이 잘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도 혹시라도 내가 이거 아침에 봤을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한쪽 편측에 마비가 왔다거나 혹은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갑자기 컵이 툭 떨어진다 걸으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걸으려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왼쪽으로 기울어진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119에다 전화를 해서 병원으로 후송을 하시면 저희가 시간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를 만날수록 치료는 효과는 훨씬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머릿속의 컴퓨터, 뇌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1.3kg 정도, 1300cc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전체 몸의 체중이 한 70kg, 뭐 60kg 놓고 봤을 때는 몇 퍼센트가 되지 않는 1.3kg밖에 안 되는 아주 가벼운 조직입니다. 근데 이 조직에 이제 심장에서 혈액을 짜주게 되는데 이 혈액이 대략 20% 정도가 갑니다. 그만큼 뇌가 몸 전체에 대비해서 용적은 작지만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대략 20% 정도 되니까. 그럼 이 뇌가 하는 기능은 수조 개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전두엽, 압통수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압통수 같은 경우 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행동을 하는데 판단, 기억, 인지, 인식. 그래서 사람이 깨어있는 거랑 기억하는 거랑 이런 거와 관련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로 감각, 우리가 여기를 꼬집었을 때 내가 통증을 느끼고 팔다리를 꼬집었을 때 통증을 느끼는 이런 감각 같은, 그리고 이 밑에 쪽 노란색 부분은 측두엽이라고 합니다. 왼쪽 측두엽 같은 경우에는 언어나 계산 같은 능력을 주로 담당하고 또한 언어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잘 하게 할 수 있게끔 기억을 해서 말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게 되고 이 뒤쪽에 있는 거는 우리 후두엽이라고 합니다. 후두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각, 눈에 보이는 거를 내가 인지를 해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후두엽이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뇌를 자세히 보시면 이 뒤쪽에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은 손뇌라고 합니다. 우리 뒤통수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손뇌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생기는 어지럼증 혹은 걸을 때 이렇게 휘청거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걸음걸이 이런 게 있을 때는 손의 쪽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있을 때 잘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우리의 뇌는 전두엽, 부정엽, 측두엽, 후두엽, 손뇌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부분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소리 없는 불청객, 뇌졸중. 뇌졸중이란 거는 우리가 흔히 아시는 뇌경색, 뇌출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했을 때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이란 거는 여기에 써지다시피 뇌혈관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뇌세포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걸 말합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는 전체 10명이 있으면은 8명에서 9명은 우선 뇌경색입니다. 그러니까 뇌출혈에 비해서는 뇌경색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80%에서 90%입니다. 뇌경색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피가 이렇게 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뇌가 되겠습니다. 뇌가 되겠는데 혈액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끊겨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딱 끊겨 있어가지고 이쪽 부분까지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를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4시간 안에, 4시간 반 안에 도착해가지고 저희가 약물을 치료하면은 이렇게 이 끊겨진 부분을 개통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약으로. 혹은 늦어도 8시간 이내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시술을 통해서 여기다 이런 얇은 관을 올려서 이쪽 부분을 해서 얇은 관을 올려서 여기를 혈관을 뚫어주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개통이 되게 되고 그럼 이쪽 부분 뇌가 이 상태에서는 죽어버릴 텐데 이쪽 부분이 뇌 기능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른쪽 뇌 같은 경우는 왼쪽 편마비 평생 이렇게 다니셔야 될 거를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왼쪽 뇌가 손상이 왔을 경우에는 말을 못하는 이런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는데 그런 증상도 완화되게 되겠습니다. 뇌출혈 같은 경우는 뇌 안에 있는 혈관들이 이러한 혈관들의 터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 조직 안으로 흘러나오게 된 경우 이게 뇌 안에서 일정한 부피를 차지하게 되다 보니까 정상 뇌 조직을 이렇게 밀어버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뇌출혈이 생기게 되면은 이 정상 조직들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변 조직들이 눌려가지고 압살을 당하는 이런 양상으로 해서 뇌 조직들이 죽게 됩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경운기나 아니면 차를 세차를 할 때 세차를 물을 확 뿌리고 있어요. 뿌리고 있다가 중간에 누가 딱 살짝 찢어진 거예요. 파이프 호스가 그러게 되면은 혈관이 찢어진 경우 그러면 물이 새기 때문에 이제 물이 잘 안 통과되게 되겠죠. 그러면 뇌 안에 혈액 공급이 줄게 되겠고 그 흘러나온 물이 고여가지고 뇌를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 혹은 누가 호스를 밟게 되는 경우예요. 밟게 되면은 그 물이 잘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뇌 안에가 이렇게 뇌세포가 죽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뇌경색이나 뇌출혈 있으셔가지고 병원 가서 진료받고 하신 분 있으실까요? 있죠. 주위에? 네. 이제 여기 왔다가 가는데 너무 어지럽더래요. 어지럽더래요. 네. 그 이상해서 바로 병원에 가셨고. 예. 우리 뇌졸중의 흔한 증상 중에 어지럼증하고 두통이 포함됩니다. 갑자기 심하게 두통이 생겼거나 하고 갑자기 휙 머리가 어지러지러 해가지고 균형을 못 잡고 쓰러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급성 뇌출혈 혹은 뇌경색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자고 일어나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어지러지러 일어나서 못하겠더라고요. 네, 앞이 막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러우시던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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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뭐 평소 잘 아시다시피 뭐 빈혈이나 기립성 저혈압이나 미주신경성 실신 이런 실신 가능성도 있지만 연세 이외에도 이석증이나 뇌졸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령 환자분들에게서는 뇌졸중 가능성을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석증보다는 뇌졸중이 더 무서운 병이거든요. 뇌졸중 같은 경우에 더 커지거나 범위가 넓어질 경우에는 후유증도 많이 남기 때문에 뇌졸중 가능성을 먼저 보게 되는데 그러려면 MRI 촬영을 해야 됩니다. MRI 촬영입니다. 네. 그러면 이석증 가능성을 이제 그 다음에 따질 수가 있는 겁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한쪽이 마비감이 오게 됩니다. 보통은 응급실로 오시게 됩니다. 이 정도는. 근데 약하게 온 경우에는 본인이 걸어오시긴 하시는데 다리를 이렇게 끌고 오십니다. 이렇게. 혹은 팔을 이렇게 들지를 못하고 이렇게 팔을 들어보라고 하면은 어깨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지를 못하고 이렇게 한쪽 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 편에
마비가 오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가장 흔한 거는 말이 어눌한 말이 발음을 하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발음이 불명확해 지고 발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봤을 때는 괜찮은데 아침에 만나서 잘 잤니? 하고 물어봤는데 잘 못 잤어 이런 식으로 발음이 이상해지는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오면은 걸을 때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서 계속 일어나려고 하는데 왼쪽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는 일어나질 못하고 이렇게 쓰러지고 한쪽으로 쓰러지게 되고 그러다가 머리를 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어디에 골절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세 가지 증상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도 흔한 증상에 속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대변 보시다가 변비 있으셔가지고 힘을 좀 과하게 주시고 하는데 갑자기 악! 하고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면 화장실에서 이제 가족들이 어머니 왜 화장실 가셔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고 계속 문을 열다가 문을 따고 들어가서 이제 119를 불러서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 혹은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긴다. 갑자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앞이 막 빙글빙글 돌고 어지럼증이 생겨서 균형도 못 잡고 물 마시러도 못 갈 것 같고 하는 이런 어지럼증이 생긴다거나 혹은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거나 이런 증상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자고 일어나서 안 깨어나는 경우예요. 옆에서. 이거는 정말 무서운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시간은 금이다란 말이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언제 환자가 문제가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예요. 또 깨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뇌손상이 심각했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옆방에서 주무신 남편분이 갑자기 혹은 아내분이 불러도 반응이 없어. 그럼 바로 그 즉시 119를 타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뇌졸중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하고 위치에 따라서 무섭고 하는 병인데 어떤 사람들에게서 많이 생기냐 이걸 좀 알아보시면요. 미리 알고 주의해주세요. 뇌졸중의 위험 요인. 크게 봤을 때는 혈압, 당뇨가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합니다. 혈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140에 90 이상을 이제 우리나라 기준에 따라서는 고혈압이라고 따질 수 있는데요. 혈압약 지금 드시고 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맞네. 네. 역시. 혹시 혈압약에 당뇨약까지 같이 드시는 분? 야. 두 가지 다 드세요. 우리가 뇌졸중의 위험인자를 따졌을 때 혈압하고 당뇨를 가장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혈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혈관에 장기간 혈압이 고혈압을 유지하게 되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어서 혈관이 이게 강한 압력에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못 버티는 경우에는 이제 터져버리는 경우 뇌출혈이 잘 생기게 됩니다. 혈압 같은 경우는 당뇨도 혈관에 질병을 일으켜서 탄력성을 일으키게 되고 죽상동맥 경화와 같은 이런 혈관이 딱딱해지는 질환을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지만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보셨죠? 약 드시는 분도 많을 테고 뭐 우리 몸에 이제 기름진 성분이나 이런 걸 많이 드시는 경우 그럴 경우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이 세 가지가 가장 위험한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어르신들 흡연하시는 경우 혹은 술을 장기간 드시는 경우 또 가족 중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있었던 환자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가족 중에 내 동생 혹은 내 뭐 오빠, 형, 가족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좀 더 긴장을 해야 됩니다. 더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중에서 의사가 조절해 줄 수 있는 거는 혈압하고 당뇨, 고지혈증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면은 엄청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혹시 그럼 내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혹시 있습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께 꼭 추천하는 거는 네. 집에 혈압계 사놓는 거. 혈압계. 예. 그래서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 좀 이상하다,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네 할 경우에는 혈압계로 한번 혈압을 재보는 거죠. 그때 혈압이 140에서 90이 넘어간다 하면은 내가 혈압약을 조금 더 먹어야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전문의를 만나서 나 혈압이 집에서 재보니까는 요 정도 나옵니다 하고 이야기 드리고 약을 추가를 받는다거나 혹은 잘 조절이 되었다 하면은 혈압약을 떨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혈압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고 만약에 병원에서 당뇨를 진단받으셨다 하면은 당뇨 측정기 이것도 하나 정도는 집에서 구비해 놓으셨다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당뇨를 한 번씩 체크를 해가지고 병원의 의사에게 제시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당뇨약을 좀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조절을 해놓으시면은 이런 뇌졸중 같은 큰 위험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물 신고 가서 이제 저기 혈압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150이 넘고요. 혈압이? 네. 그리고는 이제 좀 꼼짓다가 이제 또 한 번 잤더니 190이 넘어요. 혈압 190이 넘으셨어요? 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그냥 꼬졌더니 202가 나와요. 어머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혈압이 180이 넘고 190이 넘고 200이 넘는 거는 엄청 위험한 증상입니다. 계속 어지러워서 아주 예. 아주 억지로 병원에 119 부르고 도그래서 아주 아니요. 억지로 다녔어요. 혈압이 그렇게 높으시면은 119 부르셔도 됩니다. 네. 119 저희가 이제 신경외과 의사인데 신경외과 뇌출혈이 대부분 혈압이랑 관련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응급실에 오는 뇌출혈 환자들 혈압을 재보면은 대부분 180, 190, 200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상태에서 뇌출혈이 오셨어도 뭐 크게 이상하지 않는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에다 혈압계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고 어지럽네, 갑자기 어지럽네. 아침에 내가 누구랑 뭐 언쟁이 조금 있고 났더니 머리가 아프네. 이럴 때는 혈압을 재보셔가지고 내 혈압이 높다 하면은 뭐 많이 높지 않은 경우 뭐 160 이 정도면은 저희가 약을 뭐 복용을 하라고 하는데 뭐 180, 190, 200이 넘는다. 이럴 때는 응급실로 가셔서 혈압을 조절을 하셔야 돼요. 엊그제 제가 수술했던 환자인데 그 환자분은 뇌출혈이 왔어요. 근데 전에도 뇌출혈이 있었어요. 환자분이 뇌출혈이 있었어가지고 혈압약이나 이런 거를 제가 조절을 하다가 환자분이 병원을 안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응급실로 오신 거예요. 뇌출혈이 이만큼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머리를 열고 수술을 하게 됐죠. 수술을 했는데 처음 뇌출혈 때는 양이 조금만 해가지고 뭐 마비가 오거나 그런 증상도 없고 그냥 약간 불편감 정도, 여 감각이 저리다, 뭐 팔 한 왼쪽 팔이 저리다, 다리가 저리다 이 정도 이야기였는데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양이 이만큼 돼가지고 눈은 뜨시는데 이렇게 다니시는 길 가다가 많이 보시죠. 한쪽 다리 끌고 왼쪽 팔 이렇게 꼬꾸라져서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경우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뇌졸중 어떻게 치료할까요?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오게 되면 어떻게 병원에서 조치를 하느냐? 뇌경색이 오게 된 경우는 아스피린이라는 약이나 혹은 와파린이라는 약을 쓰게 됩니다. 항혈소판 제제라는 약인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르신들 중에서도 지금 드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아스피린 드시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와파린. 와파린? 와파린. 네, 아버님 왜 와파린 드세요? 부정맥 있으셔서 네. 부정맥이 있는 경우 아파요. 심장약 좀 먹어요. 예. 심장약 드시는 분도 계세요? 네. 네.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뇌 경색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심근경색이라고 하잖아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힌 경우를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힌 경우를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스피린이라는 약은 이 혈관이 좁아진 혈관을 잘 통과할 수 있게끔 혈관을 약간 묽게 해준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혈관을 잘 통과할 수 있게끔 약간 농도를 낮춰주는 효과를 아스피린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같은 경우에 와파린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정맥이 있으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와파린 같은 약을 씁니다. 근데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은 오히려 반대로 뇌출혈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서로 친구 같으면서 반대예요. 뇌졸중이라고 하면은 뇌경색, 뇌출혈 둘이 똑같은 말 아니냐? 요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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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둘 중에 하나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약간 성격이 반대입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는 막힌 경우, 뇌출혈 같은 경우는 터진 경우. 그래서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이 생기면 지혈이 안 됩니다. 지혈이 안 돼서 이 피 양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 터질 확률도 더 높아지게 되고. 근데 우리가 뇌졸중 환자에게서 뇌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혹은 뭐 클로피도그레이드라는 다른 약을 자주 쓸 수 있는 게 확률적으로 뇌경색이 8대 2 정도 혹은 9대 1 정도로 뇌경색이 훨씬 높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뇌경색 약을 더 많이 쓰는 경우입니다. 내 환자가 뭐 뇌출혈 과거력이 있다, 아니면 가족 중에 뇌출혈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할머니 뭐 가족력에 쭉 뇌출혈이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아스피린은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출혈이 생겼다, 마비도 오고 의식도 없고 하게 된 경우,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는 그 피를 뽑아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머리를 이만큼 열고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그만한 관을 넣고 피만 쏙 빼내는, 아까 말했던 주사기로 빼내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까지 뇌졸중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다른 이제 어르신들께 많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인 치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깜빡깜빡, 설마 내가 치매 진행 중? 어머니, 치매에 걸리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예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 자식 몰라 보는 거. 또? 가족들. 그렇죠, 그렇죠. 제일 걱정되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가족들 간의 관계, 이제 예, 몰라보고 하는 거, 그런 거가 가장 가슴이 아프고. 뭐 제 이제 예시를 들어서 보자면은, 제 남편분이 저한테 계속 오세요. 환자분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집으로 모시고 갔는데, 50대 중반이세요. 50대 중반이면 한참이시잖아요. 근데 알츠하이머가 오셔가지고 조절을 하고 조절을 하고 조절을 하고 했는데, 남편분이 계속 뒷바라지하면서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인지가 그냥 눈만 뻐끔뻐끔 뜨는 정도밖에 안 되세요. 대소변도 다 못 가리고 그냥 남편분이 휠체어에다 앉혀놔가지고 한 바퀴 돌고 하는 정도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남편분은 하셔야 되는 일을 다 접어야 돼요. 그 가족들은, 남편분이 일을 못 하시게 되니까 자식분들은 다 거기에 드는 비용, 뭐 기저귀 비용, 음식 비용, 요양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치매 환자가 생기면은 그 온 가족이 다 고생을 하게 돼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뇌질환,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우리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뇌의 기능이 기질적으로 조금씩 손상이 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적 능력, 기억을 담당하거나 사회적 능력, 뭐 진압력, 우리 공간을 담당하거나 이런 기능이 조금씩 조금씩 쇠퇴되는 질환을 이제 치매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병으로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라마에서도 소재가 되고 뭐 주변에서도 누가 알츠하이머 걸렸다더라, 알츠하이머 치매라더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알츠하이머병 외에도 혈관성 치매, 전두측두 치매, 뭐 루이소치 치매, 치매 종류는 한 몇 가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거는 알츠하이머병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기느냐? 치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자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고령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젊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고령에서 많이 생기게 되고, 무학 집단에서 또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교육을 뭐 초등학교 때까지 받으셨다,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받으셨다 할 경우, 아무래도 교육 연령이 더 낮을 경우, 초등학교 때까지만 교육을 받으신 경우 아무래도 치매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치매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건망증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망증 같은 경우는 내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어. 대부분 병원에 오실 때 나 요즘 기억력이 떨어졌어. 집 번호 자꾸 집 이 번호 누르는 거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고 잊어버린다. 그런데 돌아서서 잠깐 생각하면은 생각은 나긴 나요. 그런 경우 스스로 기억력 감퇴를 인식하게 됩니다. 또 힌트를 주면 알게 됩니다. 엄마 번호 뭐 집 번호 요거잖아. 1 2 3 뭐 몇 번이잖아 하면은 맞다.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내서 기억을 해내는 경우는 우리가 건망증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억력 감퇴되었다는 걸 인지를 못 하게 되고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방에 핸드폰을 찾으려, 핸드폰이 어디 있지 하고 방을 막 찾고 있어요. 근데 막상 방에 들어가니까 내가 뭐 찾으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내가 왜 들어왔지? 그래서 남편분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핸드폰 가지러 갔잖아. 그랬는데 내가 핸드폰을 왜 가지러 가? 나 그런 일 없어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전혀 내 이 방에 들어갔다가 핸드폰을 가지러 방에 들어갔다는 내용 자체를 기억을 못하는 경우는 우리가 치매라고 따질 수가 있습니다. 신정아 언니가 네. 치매가 있으셨어요? 자녀들 치매로 앓다 돌아가셨는데 네. 얼짱 때문에 저하고 네. 네. 금방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치매라는 게 조금씩 진행하는 병이거든요. 네. 예,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 기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막아주는 효과만 있는 거지 약이 이거를 완전히 딱 끊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말짱하게 이렇게 멀쩡하니 이렇게 다니게 멀쩡하니 기억을 가지고 있게 하는 약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에 잠깐 깼던 거는 그 텀이 왔던 거라고 보는 게 가장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건망증일지 치매일지 스스로 알아보는 치매 자가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아래 항목 중 네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치매 조기 검사를 권장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또 이제 치매가 조금씩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을 안 쓰게 되면 조금씩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성격이 조금 괴팍해집니다. 약간 거칠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우울해진다거나 이런 양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충동적이거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우울감 내가 왜 여기 있어 뭐 하고 있지 하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방에 앉아 있다거나 혹은 나 치매 환자지 막 이렇게 하면서 안 좋은 생각만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감 혹은 초조해 나 이러다가 뭐 가족들이 어디 요양원이나 이런 데 맡겨놓지 않을까 이런 우울감 이런 게 우울감과 초조감 이런 게 심하게 되겠고 더 진행을 하게 되면 헛것이 보입니다. 혼자서 막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망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혼자서 막 벽 보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없었던 일을 야 네가 그거 훔쳐갔잖아 하고 밖에 나가서 싸운다거나 이런 경우가 다분히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 좋아지게 된 경우는 감동도 없어져요. 반응이 없어져요. 약간 내가 무슨 즐거운 이야기를 하거나 재밌는 코미디 프로를 봐도 반응 없이 그냥 가만히 우울해하고 있거나 이렇게 반응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치매의 증상이 조금씩 악화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분들에게서 이 치매가 잘 생길까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여자 환자분들에게 많이 생기게 되고 두 번째는 유전적 소인이 조금 있습니다. 아직 치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뭐가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유전적 소인이 분명히 친계 가족들하고는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혈압약이나 당뇨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뇌가 이제 MRI를 찍거나 하게 되면은 뇌가 새하얘져 있습니다. 작은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런 게 빈번해져서 뇌가 손상이 돼 있고 그걸로 인해서 기억이나 아까 말했던 판단 이런 성격 변화 이런 게 따라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제 환자분들 중에 뭐 30대나 20대인데 알코올 중독이야. 그래서 뭐 하루에 두세 병씩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 뇌 MRI를 찍거나 뇌 사진을 찍게 되면은 치매 환자 사진이 나옵니다. 20, 30대밖에 안 됐고 환자가 치매 환자는 아니에요.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경우 뇌가 이렇게 뇌 세포들이 위축이 되어가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치매 환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또 우울증 있는 환자에게서 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분이 안 좋은 생각을 한다거나 계속 이렇게 디프레션이 이게 우울감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나와 있고 또 외상 있었던 경우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전에 뇌출혈이 있었다 혹은 뇌좌상 같은 뇌 손상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치매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습관 치매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걸 해야 될까요? 혹시 고스톱을 많이 친다. 미나토. 뭐 나쁜 의견은 아닌데. 미나토. 네. 고스톱은 이 그림을 맞추는 네. 과정에 이제 이 뇌를 활성화시킨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건 저는 이제 일기를 쓰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녁에 이제 내가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뭐 짧게나마 뭐 두세 줄이 됐든 오늘 아침에는 뭐 했다, 아침에는 뭐를 했다. 그걸 뇌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했던 일을 다시 기억을 해내면서 적어놓으면서 이거를 다시 상기를 시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금연하고 금주입니다. 뭐 담배나 술을 많이 하시진 않으시겠지만 금연하고 금주는 아까 말했다시피 술 같은 경우는 뇌를 많이 쪼그라뜨리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금주는 하셔야 되고 금연 같은 경우도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운동 같은 경우에 날마다 하신다고 보실 수 있잖아요. 농사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젖소에 염물을 준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니까 운동은 뭐 특히 뭐 꼭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내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씩의 규칙적으로 운동 혹은 내가 너무 운동량이 적을 경우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질환의 모든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 혈관성 치매도 네. 그것도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은 이제 혈관성 치매 약도 쓰고 아스피린이나 아까 말했던 뇌경색을 막아주는 약도 같이 쓰게 됩니다. 제가 복용하시고 네. 예. 거기에 이제 치매약까지 같이 보통은 드리게 됩니다. 네. 근데 치매를 먼저 진단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뇌 영양제랑 치매약이랑 좀 다른 약이에요. 뇌 영양제 같은 경우는 치매 전 단계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되고 치매약은 도네페질이라는 약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자세한 거는 병원 가셔서 그 설문지를 작성을 해봐야 돼요. 그 뇌신경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 신경과를 가시거나 정신과를 가시거나 신경외과를 가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까운데 보건소 있으면 보건소만 가도 그냥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는. 치매약은 저기 네. 안 먹으면 점점 나으니까? 네. 치매약은 뭐 요즘은 국가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고 치매가 부끄러운 병이거나 안 좋은 병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노화되어가는 과정에 그 선상에서 남들보다 더 빨리 진행되었을 뿐인데 이 치매약을 드시게 되면은 속도가 느려집니다. 물론 이제 막아 되돌리지는 못해요. 우리 뇌는 뭐든지 뇌출혈이건 뇌경색이건 치매건 앞으로 가는 것만 있습니다.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만 있지 요거를 되돌리지는 못해요. 근데 가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치매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뇌가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뇌 건강 꼭 지켜주세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 강의 잘 들으셨어요? 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멋진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시원 선생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로서 어르신들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리 혈압이나 당뇨 문제가 있으신 범위에 대해서는 미리 진료를 받으시고 또 시간은 금이다. 항상 내가 몸이 이상하다 했을 때는 바로 119를 불러서 의료기관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든지 저 잘못될 걸 미리 예방할 수 있게 저기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고맙고. 우리가 그 뇌가 그 중요한데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그 여러분이 와서 자세하게 가르쳐줘서 아주 잘 됐죠. 늘 항상 걱정을 했어요. 근데 오늘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는 궁금한 점이 모두 다 풀려서 감사합니다.